29만 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유입니다. 대유, 은, 는 동사는 2018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하여 비료 및 농약 제조 판매를 기반으로 의약외품 제조, 수입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판매 라인은 크게 농협 판매와 시판 판매로 구분. 매출은 평균적으로 농협 45%, 시판 55%의 비중이며 약 5% 변동폭 보임 설비 부분에서는 생산 능력, 캐퍼을 늘려 동종업계 최대의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 괴산에 준공하였고 연구개발 시설의 확충 또한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77년 4월 비료 제조 및 판매업, 농약 제조, 수입 및 판매업,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주요 제품은 대유나르겐, 프리오, 대유미리근 등의 복합비료와 농약 제품 지베렐린이며 특히 4종 복합비료는 과수 혹은 고품질 농작물에 주로 사용되는 고품질 다기능성 제품임 대시 1996년 연구소 설립 이후로 고품질 고효율 제품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비대용 도포제 대유비데트 거품을 개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 재무 대시 이상기온에 따른 병충해 증가로 살충제 등 농약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나르겐, 미리근, 브리오 등 주력 제품인 비료 판매가 감소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비료 가격 인상분 미반영,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금융수지 저하, 지분법 손실 발생으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유기농업자 대개발로 수출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친환경 약재 등 고품질 제품의 비료 수요 증가에도 경기 둔화 및 농지 면적 감소에 따른 비료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대유의 시가총액은 5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66위입니다. 대유의 상장 주식수는 2471만 3612주입니다. 대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유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1.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7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7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2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3배, 4,3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 원, 64억 원, 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0번지억 원, 65억 원, 마이너스 176억 원입니다. 대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번지 65%이고 유보율은 721.8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6이며 전일 대비해서 10.30-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2.20이며 전일 대비해서 0.91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유의 2023년 8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납니다.